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. 오늘은 경포대에서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. 경포대에서 그리움이 멍울대고 보고픔에 아뢰니다. 에메랄드빛 바다가 살포시 걸어오는 여기, 하얀 포말이 부서지는 백사장에 홀로 된 발자국이 가슴을 후려팝니다. 오늘도 파도는 쉬지 않고 그날을 수련되고 그렇게 아련히 흘러간 시간들. 잔인한 이 여름이 내리쬐는 경포 앞 바다에서 그 옛날의 겨울밤은 고두름이 되어 이내 심장에 꽂힙니다. 경포대라는 어떠한 이미지는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청춘을 상징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저도 대학교 때 경포대를 가봤는데 그때의 경포대랑 지금의 경포대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. 그 옛날의 경포대는 어찌 보면 시골의 어떤 바닷가라고 할 수가 있지만 지금의 경포대는 마치 도시에 있는 앞바다와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? 그래서 바다가 주는 이미지, 경포대가 주는 이미지, 과거에 대한 이미지, 여기서 말하는 시인의 화자가 말하는 그러한 이미지는 그리움과 보고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경포대에서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